타임즈. 팬더 제 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저요? 네, 보긴 보셨어요? 안 보셨군요. 영광의 순간들만 하이라이트. 그렇군요. 아니 이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도쿄 올림픽 워낙에 시국도 시국이고 막 그러니까 걱정 진짜 많이 하고 역대급 노잼 올림픽, 역대급 관심 없는 올림픽 될 것 같다고 까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역시나 올림픽은 또 재미가 있더라. 올림픽은 역시 올림픽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그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TV를 틀어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뭐 패드에 뭐 노트북에 온갖 매체와 온갖 뭐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꽂혀 있는 사람들은 TV 틀어놓고 옆에다 패드 틀어놓고 폰 틀어놓고 채널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다 보셨던 오히려 의외로 관심이 많이 갔었던 올림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뭐 메달 그 뭐 획득은 뭐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을 보는 그 문화 자체가 좀 달라져가지고 뭐 금메달 못 따면 어떠냐 가고 열심히 네, 하고 자기 당연하지. 종목 뭐 알리고 즐기고 이런 게 올림픽의 이 의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거 관전하는 그 관객들의 마인드와 매너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네. 맞네. 옛날에는 은메달에 그쳐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인터뷰가 있었지.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시절도 맞아. 있었는데 이제 뭐 국위서냐 뭐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높아져 있으니까. 아, 뭐 그렇죠. 이게 뭐 높아져 있다 뭐 이런 개념조차도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좀 필요가 없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잘 즐기면 되는 재밌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의외로 재미있었던 도쿄 올림픽. 그래서 그 도쿄 일본에서 만든 베이스가 어떤지. 네. 네, 지금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네. 일본에서 온 베이스 팬더즈 팬 트레디셔널 7국 재즈 베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인트로를 또 네. 도쿄 올림픽이라 엮어봤어요. 자, 157만 9천 원. 아, 생체 씨, 이거 얘기 나오게 물어보는 건데 제일 오래전 기억, 올림픽에 대한 제일 오래전 기억이 뭐예요? 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황영조. 아, 기억나는구나. 마라톤. 저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마라톤. 네. 황영조. 바르셀로나 황영조 기억나죠. 88 올림픽 때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엔 너무 어렸어. 5살? 6살? 네. 88 올림픽 때 우리가 3, 4, 5, 6, 7, 8이니까 6살이었단 말이야. 6살? 그러니까 TV를 보긴 봤겠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근데 바르셀로나 올림픽 10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맞죠. 그때 88년도 때 굴렁쇠 소년이 있잖아요. 굴렁쇠 소년이 82년생이에요. 우리보다 한 살 많은 게 그 꼬마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하지.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재밌었죠. 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올림픽. 아. 그리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동계올림픽은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릴레함메르 기억나세요? 진짜? 그때 유행어가 그런 게 있었어요. 릴레함메르 썰렁하다 막 이런 거 대신에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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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쓸데없이 네. 트레디셔널 70 재즈 베이스 바로 하필이면 또 트레디셔널이네. 그러게. 아, 그렇습니다. 자, 2021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예요. 팬더 재팬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에 하이브리드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하이브리드가 워낙에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하고 또 비교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 트레디션의 기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팬더의 전통적인 악기 제작 방식과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함을 더하여 재탄생한 트레디셔널 시리즈입니다. 확실히 그 저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미국의 사운드를 표방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사운드를 표방한다라는 이런 기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팬더 재팬만의 그런 모던한 감각으로 그냥 빈티지한 느낌을 잘 끌어내겠다. 좀 기조가 살짝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트레디셔널 70을 저희가 리뷰를 해보기 전에 최근에 썼던 팬더 재팬의 성적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잘 나왔던 게 하나 있었어요. 7월에 했었던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이게 이제 픽업이 그 좋았어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1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펜 픽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2는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이라고 미펜과 협업을 해서 아예 이 하이브리드 전용 픽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150 그거 진짜 좋았네. 네, 145만 원이었는데 사운드가 30.29점이라는 가격에 와우. 비해서는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가성비가 18 막 이렇게 나왔기 맞아. 때문에 이게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평균이 82점이라는 아주 놀라운 우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때 한주평은 미펜 고민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대안, 하이브리드 아주 좋은 예 이렇게 해서 초고득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서 시리즈가 있었죠. 박서 시리즈 여기에 굉장히
락 사운드를 잘 내주는 팬더 재팬의 아주 독특한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박스업 프리시전 이 모델이 189만 9천 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사운드 점수는 29, 28이 나왔었고요. 전체 평균 점수는 76.5 나름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했었던 스쿼드를 돌렸던 두 기어고요. 그 이전에 했었던 뭐 1팬들은 대부분 막 9.5, 10.0을 넘는 기어가 많지는 않았고 보통 8.5, 잘 나오면 9.0 그 정도의 포진에 있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2가 유독 점수를 잘 받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 값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있어서 프리미엄을 누렸는데 오늘 70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으로는 하이브리드 2를 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70점대 후반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가성비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150만원대입니다. 자 바로 살펴볼게요. 157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5cm, 무게는 4.07kg, 두께는 39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1mm, 4.09kg군요, 4.09. 네. 네. 네,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유쉐임에게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오픈 기어, 너트는 본넛이고요. 그리고 너비는 38.1mm,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모델, 그리고 하얀색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럭 인레이. 그리고 스케일 길이 864mm,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20 빈티지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달려 있습니다. 투볼륨 마스터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즈 베이스 스펙 그대로고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고 반가운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피고 더 올리고 톤 더 올리고입니다. 딱 깔끔하다. 교과서인데 이거 진짜.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500이 넘어가 이제 커스텀샷 모델을 칠 때는 이런 기본 톤이 아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맞아요. 감성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깔끔한 교과서적인 그 있을 것 딱 있는 그 느낌이 어딘가에 교보제로 있을 것만 같은 마네킹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이, 이런 걸 재즈 베이스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딱 요 조합의 네, 소리 딱. 그렇습니다. 쭉쭉 네. 들어볼게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어우, 뭐 확실하게 소리가. 야, 앞에 픽업입니다. 야, 이거 교과서네, 교과서. 야 이건 정말 밸런스가 그냥 뭐 야 정리 정도는 기가 막히게 해놨어. 이거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약간 모델하우스 느낌? 실생활을 하다보면 절대 그 상태로 정리가 될 수 없는데 너무 깔끔하게 수납이 쫙쫙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느낌이에요. 이 겉모습은 마커스 밀러 그 시그네처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뭐 디자인적인 느낌도 그렇고 이런 라지 헤드의 뷸렌 이 70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낭만들 이런 것들이 되게 반가운 스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난 아니죠. 아 좋습니다. 다른 선들도 계속 들어볼게요. 네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좋다. 약간 그런 거야. 모델하우스 보고 집 샀다가 약간 후회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 갖고 갔다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후회하거나 이럴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견본의 사운드라고 할 수는 있겠네.
좋아요. 반주를 쳐드릴게요. 야, 신기하다. 약간 뭐 일본 뭐니까 뭐 약간 시티팝. 신기하다. 신기하다. 한번 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토익 완전 교과서인데 진짜? 네. 자 이렇게 1펜 70 이게 완전히 그 하이브리드 됐다가 이거 들으니까 이 성향이 진짜 많이 다른데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펜 특유의 그 냄새는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빌려서 좋지? 야 진짜 좋다 이거. 이런 게 매력이죠 사실. 1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감성에 꽂혀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승70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베이스 교과서. 전 세계 베이스 교과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모델하우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감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승채씨 30,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7. 그래서 총점 83. 똑같네요 하이브리드 테랑. 네 문제는 저도 똑같다는 거.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82. 이럴 수가. 저는 심지어 항목 점수 똑같아요. 승채 씨는 편의성과 디자인이 17, 18에서 18, 17로 바뀌었던 것 뿐인데 어쨌든 점수는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똑같이 82점. 저는 솔직히 하이브리드보다 하이브리드보단 덜 나올 줄 알았어요. 79나 80 예상했는데 의외로 이런 비현실적인 모델하우스적인 감각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베이스를 만났네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마네킹한테 입혀놓은 옷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서 본인이 사가서 착용을 했을 때는 그 감성이 안 나올 수 있다. 네, 너무 현실적인 감성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1펜의 그 매력, 1펜의 장점 그것들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번에도 1펜에서 이런 감성 특이한 독특한 그러면서도 팬더의 그 근간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가성비적인 맞아요. 대안이잖아요. 맥펜하고는 가성비로 가는 팬더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느낌이 팬더의...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모델들 계속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